네, 여기는 인천 공항이고요. 제가 공항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공항을 전에 이용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용하셨는지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인천 공항 이용기를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와, 저기 위에 비행기 날아가네. 이야, 멋있다. 일단 여기는 인천공항 3층이고요 게이트 1번 앞이에요. 저는 버스를 타고 내리자마자 지금 있는 곳이고 여기 버스 지나가죠. 여러분들이 공항 오실 때 대부분의 분들은 저런 버스를 타고 오실 거예요. 버스를 타고 오시면은 3층에 바로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항철도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화면 왼쪽에 조건물에서 내려요. 그래서 공항철도 타고 오신 분들은 저기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와야 되죠. 여기까지. 저는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앞에서 이제 3층에서 어딘가에서 내리겠죠.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던지. 그러면 짐을 내리겠죠. 그 짐을 저 옆에 카트 있죠. 네, 무료예요. 저 카트를 카트에다가 짐을 싣고 저 카트를 들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요런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예약하신 비행기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회사 카운터로 찾아가셔야 돼요. 들어가시기 전에 담배가 땡기시는 분들은 여기에 흡연 부스가 있죠. 네, 저기서 한 대 빠시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카운터가 A부터 저 끝까지 계속 가면서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럼 본인 항공사에 맞는 카운터로 찾아가셔야 돼요.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스케줄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를 먼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 비행기하고 그 다음에 그 비행기를 체크인 할 수 있는 카운터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하노이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시 30분 맨 왼쪽에. 그러고 중간에 에어 캐나다 거 한번 볼까요? AC6984라고 써있죠. 그 옆에 하노이, 도착지가 하노이고요. 그 다음에 하노이 옆쪽으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보면은 노란색 글자로 A03에서 C33이라고 써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카운터 A에서부터 C까지 아무데나 가시면은 체크인, 탑승 수속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화면 앞에 B하고 C하고 보이는데 저기에 가셔서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여권을 들고 가셔야 돼요. 자, 여권을 들고 저쪽 카운터에 가시면은 저기에서 보딩 패스를 주죠. 보딩 패스는 쉽게 얘기해서 비행기 티켓이에요. 저기에서 비행기 티켓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고 오신 짐 가방을 저기에서 붙일 수가 있어요. 이 앞에 보이는 건 셀프 체크인 기계인데 혹시라도 저 카운터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 기계를 할 수 있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싶으시면 이 셀프 체크인 기계를 이용하시면 돼요. 역시 똑같아요. 이 기계에다가 여권 인식하시고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기계에서 탑승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짐, 수화물을 붙일 수 있는 그 스티커, 태그도 나와요. 자, 여기는 셀프 체크인 기계로 모든 수속을 마치신 분들, 그러면 그 기계에서 짐 스티커 태그가 나오죠. 그럼 그걸 들고 여기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은 짐도 직접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보딩 패스를 받았다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핸드폰 로밍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로밍 하지 않고도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공항에서 유심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게 귀찮으면 그냥 우리나라 공항에서 로밍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꿀팁이 하나 있는데 이 각 통신사 로밍 센터에서는 본인의 통신사에 맞는 데 가면은 그 우리나라하고 해외하고 전압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답터가 필요한데 그 아답터를 무료로 대여를 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잊어버리면 벌금이 있다라는 거, 그것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와이파이 기계를 빌려주는 곳도 있어요. 자, 이제 탑승권을 받았으면은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가시는 목적지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겠죠. 환전을 하려면은 이렇게 공항 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직접 환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라는 거. 미리 어플로 환전 신청을 해 놓으면은 공항에 와서 이 ATM 기계로 바로 환전한 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와, 지금 미국 달러가 1438원이네. 미리 환전을 하면 좋은 게 환율 우대를 많이 받을 수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공항에 오기 전에 아니면 그 전날에 은행 어플로 미리 환전 신청을 하면 이렇게 기계에서 쉽게 뽑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인천공항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로봇가 있어서 편하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조금 아프기는 하네요. 자, 대기하는 동안에 핸드폰 충전하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이네. 맞는 볼트에 꽂아 쓸 수 있도록 종류가 두 가지나 있네요. 저기 이 카운터 옆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도 있다는 거. 외국인들이 세금 환급을 다 받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우리도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그 해외 공항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것도 까먹지 마시고요. 자, 저기 저 앞에 한진 택배가 보이는데 이 공항 내에서 뭐 본인이 가지고 온 짐 가방을 좀 뭐 막 이래저래 막 래핑을 좀 하고 싶다, 싸고 싶다 하면은 저희 가시면 되고요. 또 한진 택배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항에 와서 혹시라도 불필요한 짐이 생겨서 이걸 다시 집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역시 한진 택배를 이용하시면 돼요. 비용은 대략 뭐 사이즈별로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낸 택배보다는 조금 비싸겠죠. 한 8,000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짐도 여기에 어떤 일정의 금액을 내고 맡길 수도 있대요. 뭐. 자, 이래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나면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생긴데 여기 옆에 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저 안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고 들어가서 시큐리티 체크라고 해서 뭐 들고 타는 가방 검사나 그 다음에 몸 수색을 하죠. 당연히 기계로요.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그 이민국 직원분한테 여권을 보여주고 그러고 이제 면세구역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지문 등록을 다 해놓으시면은 역시 지문되고 그 다음에 여권되고 다 사람을 거치지 않고 통과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대부분 다 그렇게 통과를 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면 면세구역에서 혹시라도 뭐 살 거 있으면은 면세로 선물이라든지 사고 그 다음에 본인이 탑승하는 비행기 게이트 번호로 가서 비행기를 탑승하시면 되겠죠. 자, 요 화면 보시면 중간에 기차 모양처럼 생긴 게 왔다 갔다 하죠. 없어졌네. 아무튼 저 왔다 갔다 하는 게 셔틀 트레인이에요. 저가항공 타신 분들은 반드시 저 셔틀 트레인을 타고 비행기 탑승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일반 국적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는 것보다는 시간을 2, 30분 정도 추가해서 더 일찍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뭐 지금이야 여행객들이 예전만큼 많지가 않아서 대부분 왼쪽 지금 사람 들어가는 쪽으로 다 가서 이제 뭐 출국 심사 받고 하는데 여기서 꿀팁 하나. 도심공항 터미널 뭐 서울역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역에도 있죠. 거기서 수속을 마치시고 인천공항 오신 분들은 바로 저쪽에 사람 왼쪽에 사람이 지금 많이 있는데 저기 사람이 많을 때 요 오른쪽에 요 문 있죠. 네, 여기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절약되겠죠.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공항 내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 나와 있는 거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보도록 하세요. 야,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요즘엔 이런 것도 있네요. 음성 확인서 무인 발급기. 출국 수속을 다 마치고 시간이 남는다. 그럼 배가 고프죠? 자, 여기 위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식당가도 있어요. 대충 여러분들이 메뉴 한번 보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를 하시거나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도 뭘 파는지 얼마인지. 근데 인천 공항 치고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전에 본 거는 푸드코트고 푸드코트 말고도 여러 식당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번호별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근데 요즘에 코로나라 좀 문을 좀 많이 닫은 것 같긴 해요. 이제 좀 풀리겠죠. 여러분 여기 G라인 바로 옆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뭐가 보이냐면 이런 게 보여요. 좀 안으로 들어가면은 비행기를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식당가랑 연결도 돼 있어요. 여기도 제일 꼭대기층인데 예전에는 여기가 진짜 바글바글 했거든요 사람들로. 지금 네, 저쪽으로 쭉 가면은 비행기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시간 남았을 때는 저기 가서 앉아서 비행기 쳐다보곤 했었는데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 앉아서 비행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공항을 일찍 도착하면은 뭐 이런 장점도 있어요.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음료수 한 잔 먹으면서. 가까이 가볼게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륙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1터미널에는 아시아나가 주죠. 새로 생긴 제2터미널에는 이제 대한항공이 싹 다 거기로 갔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제2터미널, 그 다음에 아시아나는 제1터미널, 그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출발하시기 전에. 여기 좋죠? 나만 알고 싶은 곳인데 공개해드리는 거예요. 뭐 물론 아시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자, 여기는 지하 1층이고요. 여러 종류의 음식을 파는 CJ 푸드월드. 여기 은행도 있고 위에 보니까 공항의료센터라고 적혀있네요. 병원도 있어요. 뭐 크지는 않지만 약국도 보이고요. 뭐 약국은 뭐 1층에도 있어요. 3층에도 있고 뭐 지하에도 있네요. 지하에 있는 약국이 좀 크죠. 아, 여기 병원이 인하대학교에서 하는 병원이구나. 인하대가 또 인천에 있으니까 혹시 공항 와서 좀 아프신 분들, 분류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예요 스타벅스가 있는 반대쪽 통로인데 역시 지하 1층이고 여기는 뭐 가업식당, 그 다음에 투썸플렉스도 있지만 저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세탁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경점, 그리고 올리브영도 있다고 해요. 다리가 아파서 여기까지 못 가겠어요. 그대로 바퀴 달린 여러분들의 짐 가방을 그대로 저기 네모칸 안에 넣으면은 여기 위에 몇 킬로인지 화면으로 나와요. 세상 좋아졌네. 예전에 막 들고 올리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저기 H라고 편의점도 보이고요. 나름 작지만 서점도 있어요. 새로운 차가 나올 때마다 바뀌긴 하는데 이번에는 전기차네, 기아. 자, 여기가 외교부 여권 민원실이에요. 여권을 까먹고 못 가지고 온 경우 정말로 당황스러울 때 여기가 한 줄기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죠. 자, 아무튼 긴급 여권을 발급 받으시면은 유효기간은 단수 여권으로 딱 1년만 나오고요. 그리고 수수료는 53,000원이에요. 53,000원이면은 일반 전자여권 10년짜리 발급받는 비용이랑 똑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여행을 아예 못 가는 것보단 나니까. 자, 하지만 외교부 여권민원센터도 업무 시간이 있다라는 거, 요 시간에 오셔야 돼요. 중요하네. 자,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6시까지고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그때는 문을 안 여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G하고 F 카운터 딱 중간인데요. 여기에 지금 보이는 게 무인민원 발급 창구라는 기계하고 그 다음에 증명사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이 기계가 있는 이유는 공항에 왔을 때 내가 여권 가지고 오늘 까먹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 한 경우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내에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여권 발급을 다시 하려면 서류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서류를 이 무인민원 발급기가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여권에 필요한 사진은 역시 저 증명사진 찍는 이 기계 여기서 찍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등 병적 증명서, 국세권, 고용권, 건강보험 등등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무료인 것도 있고 뭐 500원, 800원 정도 내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보세요. 자, 증명사진 찍을 수 있는 곳 여기 있죠. 그리고 비용은 10,000원이네요. 사진은 이렇게 나오나 봐요. 여권용 사진은 이렇게 6장 나오네요. 요 증명사진 찍는 기계 안에 오시면은 여권용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된다는 안내가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거 보시고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외여행이나 비즈니스 출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출입국 심사 받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 출입국 심사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에 법무부 출입국 서비스 센터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 위치가 1터미널 G 카운터 뒤쪽에 있고요. 이 자동 출입국 심사를 해 놓으시면은 해외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상당히 편하죠. 어떤 사람을 거치지 않고 기계에서 여권 대고 지문만 대면은 바로바로 통과가 되니까요.